한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을 넘는 프리미엄 TV가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TV 점유율 1, 2위 삼성과 LG는 각자 다른 전략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TV인 QLED 8K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기존 초고화질 TV인 UHD보다 4배 많은 3,300만 개의 화소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나 피어오르는 잿더미 속 작은 불씨 같은 세밀함까지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탑재돼 낮은 해상의 영상일지라도 8K의 선명함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 700만 원대에서 최대 2,500만 원대까지 나뉘는데 고가 우려 속에도 시장 반응이 회사 기대치보다 1.5배나 웃돌면서 프리미엄 시장 선점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내는 75인치 이상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보통 보면은 이제 15% 정도 이상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LG전자도 최근 1,000만 원짜리 오브제 TV를 선보였습니다. 65인치 슈퍼 UHD TV에 3단 수납장과 사운드바를 결합한 제품으로 디자인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LG는 가성비보단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른바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과 LG가 이처럼 프리미엄 TV에 승부수를 띄운 건 시장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기관인 IHS 마켓은 글로벌 TV 출하량이 지난 4년 동안 2억대 수준으로 정체기를 보인 반면 고가 TV 매출은 오히려 10%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LG의 프리미엄 TV는 이미 10여 년전 압둘라 TV라는 별칭으로 중동 부호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경험도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경쟁도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